나이 공개해도 되나? 아니, 안 되죠? 36. 36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자, 36번째 생신을 다 같이 축하하겠습니다. 우리 버드님 박수! 축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생일 노래 하나 보내주세요. 사랑 밤에. 자, 그리고 그동안 거의 횟수로 6년 동안 우리 꾸레기 공연단의 마스코트로서 메인으로서 한 가당으로서 고생해 주신 우리 버드님을 위해서 우리 꾸레기 식구들이 소정의 십시일반으로 모아가지고 선물 전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있다. 이거는 우리 팀에 그래도 나이 제일 많으신 우리 나이 얘기하지 말아요. 이 안에 뭐 있다? 자, 목소리 다른 게 아니고 여기 앞에는 꾸르기 공연단이 있고요. 뒤에는 버들이라는 로고가 새겨져 있는 순금입니다. 요거부터 일단 끄죠. 네, 일단 요거부터 끄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영광입니다. 이렇게 큰 일을 제가 맡아서 하시기도. 축하합니다. 야, 저 박수받아. 시커지고 흐려지 안 보여. 우리 삐리, 노래 한번 해. 누나를 위해서. 온 동네.
여기서 우리 여러분 사랑을 주신 만큼 우리 버드님이 대신 답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힘들지만은 감사합니다. 가슴이 너무 벅차고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를 띄워줘도 어때요? 여기 앞에 좀 앉으라고 그래. 아빠야. 지금 이 힘든 시기를 버티고 있습니다. 말고. 그리고 많은 힘을 해주고 옆에서 많이 저를 부끄러워주는 동생이지만 오빠 같은 지금은 정말 오빠 같은 그런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정말 감사합니다. 자, 제가 태어난 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생일 축하를 받는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 저희 엄마가 축하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이렇게 딸을 낳아주신 우리 부모님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카페 회원님들 어려운 시기인 거 다 아시죠?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 계속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 계속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거부하는 안 했어도 다 떠나도 한 분이 계셔 그래도 저는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서 공연을 할 것입니다. 아.
쓰였어요. 준 거를 겁나게 빼먹고 있네. 이거 찍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번 위로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할 건 해야죠.